윤째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장안의 화제, 공짜장 썰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평화나무 김영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방송의 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잘 주무세요? 아, 이게 말이죠. 네. 사실은 그 시청 앞에서 아홉 분이 돌아가신 그 참사, 아, 그 사건 이후로 정말 그 잠자리를 편하게 들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요즘 그 다음 날 네.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예. 아주 옛날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 네. 그 밤새 이제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고. 꽤 있었어요. 뭐, 예. 그리고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뭐 잡혀가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유명을 달리하셨던 분이 많았기 때문에 생겨난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이 정권 네. 들어서 왜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참사 사고가 많을까요? 또 그러네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네. 늘어났는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태원 참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네.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동생은 지금 계속 뜬눈을 지새면서 막 그 사연 있잖아요. 막 승진하신 분이래 막 다 가족 오열한데 이거를 계속 저랑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우선 지난 월요일 날 네. 저희 열린공감TV 정PD의 뉴스피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일본국의 통일교 책임자였다라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김충식 씨라고 아시는지 해서 왜요? 아 이분이 일본 통일교 총책임자라고 들어서요. 혹시 확인이 될까 하고. 누가 그래요? 이거는 공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공문서죠. 네. 검찰이 확인한. 그렇죠. 네. 법원 조서이기 때문에 일종의 네. 공문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김충식을 집중 조명하는 곳이 저희 열린공감TV밖에 없어서 없어. 참 고민입니다. 요즘. 예. 정말 파면 팔수록 대한민국 뭐 전재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검찰, 경찰, 뭐 판사 어디 하나 안 고치는 곳이 없을 만큼. 다 수도 있네. 네. 다 수도. 그렇죠. 김충식 씨의 인생은 요소요소에 네. 뻗어 있었고요. 네. 자신과 김건희 일가, 모친, 최훈순 등의 이권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김건희 특검이 열린다라면은, 김충식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특검이 진행된다라면은. 아, 빨리 많이 할 거예요. 허다케식이다. 예.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느 매체도 다루지 않는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을 저희 열린공감TV에서만이라도 제대로 계속해서 심층 취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공짜장 썰전에서도 우리 충식이 형을 얼마나 충실히 다뤘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시청 앞 참사 터지자마자 공짜장 썰전에서의 어떤 상상력으로 이 사태에 혹시 이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공짜장 썰전이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이 되고 있다. 아무리 언론들이 개무시해도 네. 공짜장 썰전의 어떤 이런 가설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특검이 열리면 김충식을 왜 건너뛰냐. 뭐 이런 그 여론들이 폭발할 것이고 그래서 네. 김충식을 건너뛸 수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앞서 지난 월요 보도에서 김충식이 일본국의 통일교 책임자였다라는 보도가 나간 후에 뭔가 반응이 좀 올 줄 알았었거든요. 용산이든 어디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라면 이제 네. 말하자면 정 대표님을 뭐 잡아간다든지 그쵸? 압수수색한다든지 네.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일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반은 네.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후속 보도용으로 반응이 오면은 딱 후속 보도용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영상이 있는데. 어, 그래요? 네.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대통령께서 고향 일본에 일본 가게 된 데 이거는 지금 근무하기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본을 가. 외교 통상부 장관. 연락해 주더라고. 그리고 정관한테 가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일본 대사한테도 바로
일본 대사한테 직접 연락을 일본 민단 단장하고 가니까 내가 대기하고 있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지. 아, 어떻게 또 문성민 총재님하고도 잘? 나 가깝지. 아, 가깝습니까? 문성민 총재님하고요? 좀 더 좋은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저 목소리가 우리가 그렇게 항상 네. 주목하고 네. 어? 만나고 싶어서 안달인 네. 추식이 형이에요? 네, 김추식 씨의 목소리입니다. 어, 추식이 형이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네? 네, 문선명하고 친하다. 그리고 거기 땅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선명하고도 친분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 지난 수요일부터 네. 저하고 김두일 작가 그리고 저희 서정표 기자 3명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재 공책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 네. 시청자와 소통을 하면서 쌍방향 프로파일러가 돼가지고 심층 탐사 취재하는 그런 내용의 컨셉이거든요. 김건희가 어떻게 지금의 영부인이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김건희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면서 무속과 주술에 심취하게 되었는지 집중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첫 회에서 말미에 이번 공제상설전에서 예. 취재공책 1화 내용을 이어서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공언을 했거든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취재공책에 대한 후속 내용은 오늘 공제상설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아. 취재공책 2화에서 네. 계속해서 연속으로 방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시청합 참사. 네. 그래서 지난 하시겠다. 수요일 취재공책을 보시고 후반부 내용에 대한 기대로 오늘 공제상설전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오늘 공제상설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네.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어요. 네. 수요일 밤. 김건희 씨가 찍힌 이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의 주제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가 아니다. 비슷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설마 대한민국 영부인이 저기 가서 저렇게 홀로 쪼그려 앉아 있을까?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김건희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누구로부터 누구 때문에 도사들을 만나고 다니고 자기 스스로 본인이 영매라고 할 정도로 무속적 주술에 심취하게 되었는지 취재 공책 또 설전 등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슬님, 네? 김건희 씨의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 온갖 그냥 신을 다 믿는 거 아닐까요?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는. 독실한 신자라고 네. 윤석열 씨가 그 2021년 10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기자들 앞에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한 거예요. 예. 김건희가 진짜 신자냐? 저는 신자 아니라고 봅니다. 제 주변의 신자들은 일단 무속. 야 나랑 같이 뭐 철학관 정도만 가자고 그래도 막 질색팔색을 하던데. 그렇죠. 네. 네. 그게 정상이죠. 모친 최원순 씨는 직책이? 뭐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고모 김혜섭 씨는? 그 사람은 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뭐 같은 계열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고. 네. 그리고 김충식 씨는? 김충식, 뭐 교회 장로라는 소리. 맞아요. 아, 교회 장로라고도 계속 부릅니다. 김충식 네. 장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자, 김충식은 김건희 또 모친 최은순과 함께 잠실 송파 대우레이크 월드 1201호에 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참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막 사회생활을 할 즈음이었어요. 김명신이죠.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아직 잘 모르는 풋풋한 시절이었을 겁니다. 네. 그때 김추식은 여러 도사들 스님으로 불렸지만은 정통 조계종 스님들이 아닌 일광 조계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런 이상한 좀 후르포 같은 땡중들, 파괴승들, 그리고 스님으로 위장한 뭐 도인들, 역술인들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최은순 또한 조남욱 회장 등 기업 총수들, 재벌들을 만나면서 신무종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심일이라는 역술인 뭐 충주 일광사라는 곳에서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해우스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번 그 도사들을 만날 때마다 최은순, 김충식은 김건희를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신의 사회초년 시절에 네. 도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자, 이 김명식 씨는 강동구에 있는 서울 네. 강동구에 네. 있는 명일여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다고 한 제보자가 저한테 직접 전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제보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2년 네.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독취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공부를 학창 시절에 꽤 잘하지 못했답니다. 아, 꽤 잘하지 못했다. 네. 꽤 잘하지 못했다면 아주 못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저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미셀님,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뭐예요? 네. 그 제보자가 한 말입니다. 아, 제가 이제 친구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명신이는 약간 새초롬할 때도 있었지만 괄괄한 남자에 가까운 성격이었어요. 명신이와 나는 1991년에 명일여고를 졸업했는데 90년대 초에 여고의 유행처럼 번졌던 게 연필이나 볼펜 등 필기 도구를 쥐고 흰 종이 위에 OX나 숫자 등 문자를 쓰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펜 하나를 마주 잡고 주문을 외우면 경우에 따라 펜이 움직여 뭔가 글씨 비슷한 것을 쓴다는 분신사바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는 놀이가 유행했었는데 명신이가 그 놀이를 꽤 좋아했고 흥미스러워했어요. 그 당시 여고생들 유행했던 네네. 일이에요. 맞나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비슷한 시대시니까 아실 거예요. 네, 저 알죠. 네. 그리고 이거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지금까지도 한국 공포 영화의 명작 중에 네. 하나로 꼽힙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당신의 힘으로 노트에 적힌 아이들에게 저주를, 고통에 겨워 힘들게 하는 저주를 내려주소서. 네. 오. 이 놀이를 자주 했던 사람이 김명신이라는 겁니다. 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세상을 배워야 할 나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을 한참 키워야 할 나이에 김명신은 김충식과 모친 최윤순으로부터 도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무속인들, 주술사들을 만났던 겁니다. 김건희 씨가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때론 자기 스스로 영매가 되어서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사주도 봐주고 점괘도 봐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거 보셨죠? 뭐지? 송영에 나온 그거 있잖아요. 연진이. 거기에서 글로리. 예, 엄마가 완전 무당을 모시잖아요. 맞아요. 딸도 네. 그렇게 믿고 아예 그냥 집안 전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윤석열을 만나면서부터 네. 자신이 점괘와 사주를 봐주면서 말한 대로 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에게 종속되듯이 꼼짝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김명신은 주술적 무속에 심취해서 여러 각종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고교 시절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모친 등을 통해서 강원도 황하영 사장내와 가족처럼 친분을 쌓아갈 때는 신천지에 빠졌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 이게 신천지 맞죠? 네. 예. 그리고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는 남녀호랑개교 또 천리교 천리교는 일본 계열이야? 네. 김주식을 통해서 또 통일교 정말 많은 사이비 종교에 심취했다는 주장들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음모론에 대해서 말하고 네. 싶지는 않습니다. 네. 결탄코 음모론 따위에 연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김건희의 입장에서 그녀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종교적 심성을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살펴왔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삼라만상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무속적 주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저희 경제전설전이 김건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음양 오행에 예.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다가 하필 또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도로 18길에서 1955년생이래요. 68세 남성 차땡수 씨. 이게 웬일이에요. 이분이 운전한 회색 제네시스 G80 차량이 역주행 도중에 태평로 2가 54-1번지 인도로 돌진을 해서 다수의 보행자와 차량을 치면서 9명이 사망을 하고 가해자와 동승자를 포함해서 7명이 다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지만은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다고 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기도 안산시의 시내버스 업체인 경원여객에서
계약직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이틀에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나갈 때? 네. 네. 나이가 있어서 네. 은퇴를 하긴 네. 했지만은 워낙 운전을 잘해서 촉탁 기사, 즉 계약직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나이 많은 것도 아니지. 또 가해자 차 씨는 1974년에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버스 기사로 또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뭐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경찰이 이 방향으로 몰고 가더군요. 네. 차 체결하면 얘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또 저 현대자동차 정희선이가 열심히 술을 마셨는데 그 만약에 급발진이었다면 정희선이가 다 뒤집어써야 되잖아. 네. 그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데 급발진의 흔적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헷갈렸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할 때도 그 헷갈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팩트만 우선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량에 동승한 피의자의 아내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친오빠 칠순잔치 행사에서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웨스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급속도로 태평로 2가 시청역 7번 출구 쪽 역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오, 안 되지. 그리고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피하듯이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아하. 꺾자마자 보행로 안전패스가 있었고 그걸 뚫고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인도로 계속 돌진을 해서 달려가면서 인도에 있는 시장자분들을 치고 100m가량 더 이동해서 시청역 8번 출입구 앞에서 멈춰 섰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저희 취재팀이 현장으로 좀 달려가가지고요.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당한 분들을 병원 등으로 후송시킨 이후에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이 계속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저희 취재팀이 당일날 아이고. 직접 만나서 취재를 좀 해보고 인터뷰를 네. 해보았는데요. 네.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모방 택시가 없었나 봐요. 차들이 없으니까 몸빵을 못한 거죠, 차들이. 네, 뭐 이렇게 좀 그 뭐 도로 상황 같은 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많이 다녀보니까. 사고가 나요, 차가. 네, 사고, 장소가 사고, 대형 사고 날 장소는 아니에요, 솔직히. 차를 밟을 수가 없어, 여기가. 이쪽이 보통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차량인데 네. 9시 그 시간대, 오늘은 시간대에 차량과 사람이 다를 때에 비해서 많이 없었대요. 특징은 그거래요. 이분이 이쪽에서 몸빵 하시는 모범택시가 항상 대기하셨는데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이 왔다 가면은 일단 속도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여기는 후진이니까 저기 후진인데 속도가 그냥 사람을 갖다가 받치면 바로 죽을 정도 속도는 아니라는 거죠. 후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가 줄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를 박았잖아요. 저기 가드레일을 박았으면은 속도가 안 줄었다는 현저히 줄었다는 거죠. 아.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대형 사고에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날 정도의 예, 방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가드레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예, 약간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진짜 상식적으로 네. 이해가 안 간다. 조사를 해야 돼.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직진이라고 해도 그 정도 사상자를 안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막 이렇게 큰 사고가 날 그게 환경이 네. 아니었다. 네. 그렇죠. 장소도 도로 장소 도로가 그렇게 큰 사고가 날 수가 없는 도로예요. 넓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잖아. 9시 반이면은 만약에 새벽 1시나 새벽 2시 같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게 생각하는데 9시 반이면은 속도가 낼 수가 없는 도로예요. 인간적으로. 저기도 먼저 박았다가는 이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일날 시간대는 일방통행이긴 했지만은 4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드레일이 있는 인도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게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기 평생 살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아, 그래요? 네. 저희 집이 부촌이라서 저기는 그냥 진짜 자주 다니던 곳인데 네. 저렇게 차가 저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길만 운전을 터득하면 운전 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인도로 뛰어들었을까? 그건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인도로 뛰어들어? 그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데.
어? 너무 그래놓고는 안나의 실수 이거는 급발진이다. 아니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차도를 갔든지 어딜 들이박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 몇 가지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의문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고가 나고 경찰이 지난 7월 4일 날 목요일에 가서야 첫 피의자 조사를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 무려 4일 만에야 운전자 아, 차모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추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럼 의문점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즉시 경찰에게 스스로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겁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동승자, 즉 자신의 부인이 경찰에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사고가 나자마자 자신도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여기저기 부상을 당했다면서 고통을 호소해갖고 일단 119 구급대한테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응급 이송을 시켰단 말입니다. 운전자를. 근데 사고가 나자마자 차 안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었대요. 어디론가 전화를 했답니다. 어디로요? 바로 자신의 버스회사 직장 동료인 운송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형 하더라고요. 이거 급발진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수상해요. 네, 왜 경찰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형 이거 급발진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통상은 내가 만약 그런 경우라고 했을 경우 진짜 뭐 급발진이든 뭐든 형 나 큰 사고 쳤어. 그렇죠. 어떡하지?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렇죠. 막 울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사람 쳤어. 네. 뭐 그러겠죠. 자 그런데 둘째 사고 당시에 동승자 부인이 차량에서 내릴 당시에 예. 사진입니다. 예. 자, 이 사진을 보고 인터넷에서는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얀색 원피스 옷을 입은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분, 부인인지 차에서 내려서 자기 차량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랬대. 주변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고 지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피해자들의 지혈을 돕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에도 네. 내 옷은 흰 옷이라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피 묻는다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트렁크에서 걸레를 꺼내서 줬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입니다. 걸레를 줘? 네. 사람이 다쳤는데? 지금 네. 피를 흘리고 있는데? 네. 그것도 자기들이 아, 경황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어? 자기들이 사고 내놓고 진짜. 아니 경황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한 언론사 기자가 네. 이 부인과 인터뷰를 했대요.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느껴서 천천히 가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이 블랙박스를 조사해 본 결과 그런 말은 하지도 않은 걸로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저 하는 짧은 소리만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가 가장 이상한 부분인데요. 통상 사고가 나면은 특히 인명 피해가 크게 나면은 가해자 측은 보험회사와 긴밀히 소통을 해서 그렇지. 최대한 사고에 대한 경위 파악을 제대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 같으면은 보험사한테 연락부터 할 거예요. 제일 뭐, 먼저 합니다. 왜 그 자기가 다니는 네. 직장에다 연락을 해? 누구나 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죠. 그렇지. 그런데 가해자 차 씨는 자동차 보험회사 측 관계자가 사고 조사차 가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가해자가 면회를 거절했다는 보험사가 그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아예 보험사가 찾아갔는데도 면회를 거절했다? 맞습니다. 와. 두 분 조선 올 때 가보셨어요? 가봤죠. 아, 그럼 나오실 때 지하 주차장에서 봐도 나왔겠네요? 어, 그렇죠. 거기 통로가 되게 좁아요. 좁긴 해요. 네. 네. 좁고. 저도 가봤는데 거기 지하 주차장 통로가 정말 빠져나올 때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통로가 좁아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네. 즉 지하 주차장 통로를 빠져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해 차량은 매우 정상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그냥 요철 하나 지나고 그때부터 속도를 그렇죠. 냈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다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서 일방통행 방향으로 역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웨스트 조선 호텔을 빠져나온 차량이 시청 방향인 도로로 가지 않고 일방 방향이죠. 저때부터는 2004년부터 네. 2004년 그때부터 여기는 일방통행이었어요. 네. 진입 표지
그 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는 4차선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추정한다고 하지만은 국과수에서 수사한 결과 악셀을 풀로 90% 이상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km 이상 넘는 굉장한 속도로 역주행을 한 겁니다. 자동차용 영상사고 기록장치라고 불리는 EDR, 정밀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사고 운전자가 밟았다는 흔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그게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헷갈렸다 하더라도 저 거리가 얼만데, 눌렀을 때 이게 멈추지 않고 더 빨라졌다면은 그럼 잽싸게 딴 거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원거리를 갔는데도. 근데 문제는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박은 후에 네. 최종대로로 빠져나와서 네. 차량 두 대를 또 추돌한 후에 네. 이상할 일이 많지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제동을 해서 멈춰선 겁니다. 급발진이나 가속 관련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차량이 급발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서 정차하기까지 차량이 스스로 가다가 딱 멈추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급발진이라면은 급발진을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치고 나가던 약 200m 정도에 찍힌 CCTV를 분석해 보면은 해당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 않았거든요. 즉 급발진이라면 당연히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텐데 그렇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닌가 추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급발진 사건 관련해서 현재까지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발진 원인을 찾아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로서는 그 과실 인정하는 순간 뭐 그렇죠. 계속 지우지 치명적이지. 않을 테니까. 차량 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님 아시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과 국과수에서는 차는 멀쩡하다로 나올 겁니다. EDR은 가속페달 미친 듯이 99% 밟았다 그렇게 나오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 나와요. 여태까지 모든 게 다 그랬어요. EDR은 객관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민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급발진 여부 그것은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오디오 없으면 꽝이에요, 꽝. 오디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디오. 만약에 블랙박스에 이 차가 미쳤어, 여보, 이거 왜 안 되지? 브레이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것만 찍혀 있으면은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페달 블랙박스에 있으면 제일 좋았죠. 형사적으로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민사로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여러 명이 사망해서도 그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랬고요. 최고가 5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유죄가 되면 5년일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경찰이 블랙박스를 수거해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한 그런 음성 녹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어어어 하는 짧은 몇 마디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전 구간에 차량이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 경찰은 스키드 마크가 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엔 그게 또 없다고도 말을 바꿨는데요. 그렇지.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서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약해지는 정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당일과 다음 날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별별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가해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서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면서 차를 몰았다고 하는 맞아요. 이야기도 있고 사고 직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그게 배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부인이 흰색 소복을 입었다. 음주나 마약을 한 게 아니냐. 정신착락을 일으킨 정신병자 아니냐. 주술에 의해서 방법당한 사람 아니냐. 기타 등등 별별 희한한 음모론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경찰이 사건의 어떤 뭐 과학적 배경뿐만 아니라 이 맥락적 배경도 아주 상세히 밝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음모론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게 바로 저희 경제장설전의 음양오행설입니다. 즉 열린공감TV 경제장설전 영상을 봐라. 거기서 말한 대로 이번엔 북쪽이라서 북쪽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모론들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번 경제장설전에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사진. 이 사진 때문에 오늘 주제를 긴급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친구가 저기 나오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이슈는
다루지 네.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두 분한테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까지 드렸다고 맞아요. 해요. 네. 저희 최 과장이. 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등장하는 바람에 오늘 긴급하게 주제를 변경한 건데요. 일단 김건희 맞죠? 네. 김건희는 영부인 맞죠? 영부인 신분은 일반인과 달라서 최소한의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국격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의 인간성을 떠나서 우리나라라는 국적을 따졌을 경우에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의전에 맞춰서 추모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국격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 10시 50분경에 늦은 밤에 갑자기 저렇게 수행원이 있는 듯 없는 듯 국화 한 답을 들고 건널목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조차 김건희가 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아, 이건 스스로들 무능하다고 지금 자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소한의 수행원과 경호원만 대동했다고 하는데 이 사진 누가 찍은 건가요? 이거는 이 조금만 이 그 경호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런 근접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스태프들 뿐이에요. 대통령실 스태프들.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보이시죠? 예. 저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리고 반대편에서 볼까요? 저 빨간색 보이시죠? 사진 찍고 있는 사람 누굴까? 저 두 명 다 저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 진짜? 네. 저 사람들은 코바나 콘텐츠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아. 우와. 지금 현재 김건희 씨를 근접거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대통령실을 데리고 들어갔구나. 그렇지. 아. 네. 혹시 저기 그 예전에 기억하세요? 그 더 팩트라는 언론에서 네네. 보도한 건데 네네. 김건희가 이제 코바나 콘텐츠 그 입구에 있었는데 네. 촬영하니까 취재하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맞아, 김건희 맞아. 얼굴 네. 가지고 김건희 고개 숙이고 네. 마치 범죄자처럼 네.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맞아. 모습 네. 영상. 그 사람은 아니고요. 그 사람 아니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뭐 시민들이라도 누가 저 이런 사고가 난 현장에서 누가 가서 찍을 수가 있겠어요? 저런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지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게 마치 뭐 지나가는 일반 시민이 현장에서 김건희를 목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하면서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과연 그들이 일반인일지.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영부인의 신분으로 정식으로 희생자들의 위패나 영장에 모셔 있는 장례식장을 찾은 것도 아니고 사고 현장에 가서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오늘 공채연설전에서 이 무거운 주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입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가 현장을 찾은 날이 중요합니다. 네. 사고는 지난 7월 1일, 1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새벽까지 대부분의 흔적은 청소되어서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아이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다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썰이고 팩트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염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전설전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팩트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상과 이야기를 썰로 풀어보는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지만 하필 이런 참담한 사건을 빗대서 썰로 푸냐고 나무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자신이 정권 잡으면 즉 권력을 잡으면 열린공감TV 어떻게 되는지 봐라. 알아서 검찰, 경찰이 입건한다고 떠버렸던 저 김건희 씨가 사고 현장에 저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공천서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음양오행의 의거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고가 난 날은 지난 7월 1일 그리고 사고 현장은 치워져 있었고 행인들과 조문객들이 현장을 찾아서 국악가설을 놓고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기 시작한 거는 다음 날인 7월 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 다음 날 찾아와서 추모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사무죄를 합니다. 3일간 죽은 영혼은 이승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죄를 끝으로 발인을 마치고 4일차에 이승을 떠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일정에 맞춰서 장례를 지냅니다. 죽은 영혼이 이승에 머물러 있는 사무죄 기간 동안 왜 하필 김건희는 발인을 하루 앞두고 홀순날 7월 3일 홀순날 현장에 나타나야 했을까?
지난 금천항철전을 통해서 양평 김건희 선사 인근에 수상한 건물 기억하시죠? 네네. 바로 저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부에도 저희 취재팀이 들어가서 봤잖아요. 네. 결국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그 2층은 봉안대로 납골당으로 쓰고 있었고 1층은 일본식 신전처럼 제를 지낼 수 있는 일본식 재단을 만들어 놓았고 거기서 가득 찬 소주병들이 질벽에 늘어져 있는 것을 네. 발견을 했죠. 저희 공천장 설전을 쭉 그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5월 25일 날 방송했던 공천장 설전 25화 약 43만 명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죽은 자의 영혼을 제물로 일본 주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즉 죽은 영혼이 이승에 머물고 있는 사무 기간 동안 내 죄를 당신이 대신 가져가라. 그렇게 그 쭈구리 앉아가서 라는 뜻에서 주술적 행위를 하는 곳이라는 추정을 하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라고 쓰였던 흰색 연등도 보여드렸죠. 저희 설전이 방송되고 나서는 그 연등에 적힌 윤석열 김건희 이름 명패가 사셨다라고도 방송을 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죄, 내 죄를 당신이 대신 가지고 가라 라는 의식을 하려면 그에 맞는 주문을 속으로 외우고 주술을 하든가 아니면 큰 소리로 구술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타난 김건희 씨가 쭈그려 앉아서 그것도 소주병들이 질비하게 놓인 곳에 앉아서 준비한 국화를 놓고 한동안 말끄러움이 중얼중얼 거렸다고 하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추모를 했다면 어떤 생각으로 추모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추모됐는지. 네. 제가 오늘 경제적 설전을 하게 된 가장 화가 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일본 신흥종교인 천리교 통제도 받지 않고 경찰이 그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남자는 취재팀이거든요. 취재자야 카메라 들고 있네. 취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참사 현장 가운데 중앙에 서서 제를 지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천리교는 일본 메이저 시대 직전에 생겨나서 일제시대 이전에 한국에 포개된 종교이고 일련종종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한국에 조직이 있는 일본 신흥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집안이 일종의 일련종종을 믿는 집안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후에 강릉 외갓집에 방문해갖고 찍은 사진 하나를 또 저희 일본검TV가 공개했는데 저 뒤에는 액자가 남무묘교 연화경 한자가 일본식으로 읽으면 남묘 허랑객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제는 이 천리교 사제가 죄를 끝내고 하는 마지막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쓰러져 있는 현장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일어서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즉 저렇게 쪼그려 앉든 앉아서 나름 주문을 외우고 죄를 지낸 후에 마지막에 일어나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사고 현장을 바라보거나 그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참배를 하는 것. 이게 천리교의 제를 지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삼았는지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네. 저는 김건희 씨의 이 행동을 보고 너무도 기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를 갑자기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으고 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 중서북. 김건희가 믿는 음양오행에 따르면 한반도 중심 서울의 중심에 이태원역을 기점으로 동쪽의 기운을 타고 난 김건희는 용산관저가 완공되고 바로 입주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남 중서북의 애군의 흐름에 따라서 동쪽 용산관저를 완공하고 나서 뭔가 주술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바로 입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2022년 8월 남쪽 신림동 강남 쪽에서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나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에서만 3명의 가족이 참변을 겪었지요. 그때도 김건희는 용산관저로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야 용산관저로 입주했습니다. 다음은 서쪽. 서쪽의 기운을 타고 난 윤석열은 청와대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무려 수조 원이 들어가 돈을 쏟아부어서 굳이 공동묘지터 위에 지은 옛 일본 총독부 자리가 있었던 국방부 청사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열린과음TV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들이 대통령실의 오방신을 뜻하는 괴구조문을 설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결국 괴구조문을 잘못
남쪽에 설치를 해서 최혜병 사건 등 윤석열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동해 영일만 쪽에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시추봉 다섯 개를 박는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하지만 공짜장 썰전을 통해서 방송 직후에 다음 날 천공이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시추봉을 박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른 곳에다가 오방진을 설치했다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지난 6월 24일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아리사일 공장은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제가 구글어스를 통해서 상공에서 바라본 아리사일 공장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재가 발생한 아리사일 공장이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공장은 옥상 컬러가 분홍색입니다. 주변 다른 건물들이나 공장들의 옥상 컬러는 대부분 없어요. 회색이거나 없어. 청색이죠. 예. 그런데 저 건물만 예. 분홍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글어스로. 어제 김건희가 믿는 음양오행의 악순환에 의하면 다음 순서는 북쪽 쪽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래서 청와대에 뜬금없이 뭐 분홍색으로 칠한 안내소와 분홍색 옷을 입은 안내원들 그리고 뭐 분홍색 간판 등 뭐 약한 기운의 귀신을 내쫓거나 죽은 영혼에게 주술을 걸 때 사용하는 뭐 죽으로 사용되는 매와 같은 죽은 영혼을 뜻하는 분홍색으로 단장한 이 청와대의 기괴한 모습을 저희 공짜장 썰전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북쪽은 청와대, 광화문, 북한 그리고 시청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소설이고 썰입니다. 결코 팩트도 아니고 김건희가 믿는 음양오행, 그녀가 자신의 논문 주제로 삼았던 음양오행과 주술적 행위를 했던 집신인간 공양 등의 정신세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섬뜩하고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누군가의 사주나 명령으로 또는 주술적 주문에 의해서 방법을 당해서 운전수가 영화나 공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최면에 걸려갖고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사고는 일어났고 그 사고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할지라도 음양오행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이를 기회로 자신의 죄와 영겁을 죽은 영혼이 대승 가져가라고 주술적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네, 저 친구가 그러니까 추구하러 네. 온 게 아니라 다른 네. 의도가 있었다. 합리적 김건희.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팩트가 아닌 추론이고 상상이면 소설일 뿐이라고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런데 시청 저 어딘가에 분홍색이 있었습니다. 에? 바로 여기입니다. 해치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상징 캐릭터를 분홍색 해치로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재앙과 화를 막아준다는 해치는 과거부터 주술적 의미를 갖는 무속신앙으로 치부됐던 그 상징 속의 여기 동물입니다. 여기서 맞은편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맞은편이에요. 해치가 원래 노란색이었거든요. 네, 예. 해치가 예. 핑크인 건 전 서울에서 상징하는 봤어요. 캐릭터로 결정된 것이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예요. 2008년 5월이었는데 당시 오세훈 33대 서울시장이 2007년 11월부터 서울을 상징하는 요소 27가지를 선정한다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첫 손에 꼽힌 설문조사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복궁과 관련이 있는 깊은 상징 요소 8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중에서 매화, 해치 이런 것도 찾아내가지고 해치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버립니다. 저희 열린공감TV를 쭉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시 해치를 서울 상징으로 결정했던 2008년 당시부터 오세훈 시장은 김건희 일가와 친분을 맺어왔었고 네. 2010년에는 김건희 막내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거론되지도 않았던 해치가 경복궁 등을 따돌리고 서울의 상징이 될 만큼 대단한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자문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네. 이구동성으로 해치로 다 정해놓고 자문회의를 연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자문을 했던 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국인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해치를 어떻게 서울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그래, 말을 맞아요. 했던 겁니다. 그런 해치 상징물을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자마자 곧바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대형 해치 그것도 이렇게 컬러는 분홍색으로 바꾸어서 광화문을 비롯해서 시청, 청계천 곳곳에 해치인상을 설치를 진짜 했습니다. 진짜 이거 일본 캐릭터 같잖아요. 근데 네. 이걸 왜 분홍색으로 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독교 문화 전문가들이요 경계의 목소리를 내면서 왜 이런 거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인 산식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라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냥 반대로 끝쳐버렸죠. 네. 자기들 편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공채단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건희 일가와 오랫동안 함께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최근 비공식 만남을 자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차기 대선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김건희로부터 낙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풍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애구는 계속해서 동남 중소부로 흐른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다가 다시 그 기운은 동쪽으로 갈 겁니다. 아 참 서울 중구도 북쪽인데 이번 시청 앞 도로에서 사고 난 분들 모시고 나서 국립중앙의료실을 모셨거든요. 그 국립중앙의료실이 종로에 있어요. 그것도 북쪽이잖아요. 그 응급실이 또 사고 났습니다. 네, 지난 3일 오후에 택시 한 대가 응급실로 돌진해갖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이 됐는데 경찰은 운전사가 간이 마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뭐 가약 마약 검사가 뭐 빨리 결과가 도출되긴 하지만은 감기약을 복용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어떤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대로 예,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디 못. 아 여기서 더 상상의 나래를 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진짜. 그런데. 네. 네. 그래서 더 무섭고 답답합니다. 예. 오늘 공제당선전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으로 이 사진에 나오는 저 분홍색 옷과 얼굴 모자를 쓴 남성 조각상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찍은 거예요? 어디서 찍은 것 같습니까? 사고 현장? 수상하죠? 예. 네. 바로 여기입니다. 어? 이게 어디예요? 김건희 씨예요. 네. 어. 그 디올백. 네. 어. 그렇지. 바로 여기였습니다. 끝으로 하신 말씀. 네. 아, 제가 사실 그래서 처음에 급발진이라고 했지만 급발진이 아닌 걸로 드러났을 때부터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아, 뭐라도 하나 이렇게 우리의 이런 가설이 하나라도 맞아 떨어지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게. 그러면 네. 미셀님은 오늘도 우셨어요? 또? 네. 네. 저는 의심이고 뭘 다 떠나가지고 아 이런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자 다시 한번 주시해 드리지만은 모두 썰이고 소설이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믿는 음양 오행이든 주술이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선한 기운은 시민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민들의 힘과 기운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기운만이 악의 기운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